어제 여행가로서 그때 당시로는 구호 활동이라든지 그 전쟁 그쪽에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? 계기가 뭐 특별히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한 친구가 있어요. 그 사람은 케냐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예요. 안과 의사.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도 만나려면 줄 서야 되는 이런 그런 사람인데 오지에 오지에 들어가고 되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잘생겼다 그러죠. 30대 중반이라 그러죠. 멋있다 그러죠. 그래서 제가 잔뜩 사실은 기대를 하고 갔어요. 누구처럼 생겼을까? 코피 하나? 막 이러면서.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소말리아하고 그 케냐 국경이었어요. 네. 이동병원으로 갔어요.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요. 가자마자 얼굴은 자유분방. 잘생긴 거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요. 아,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거울도 안 보나. 우리하고는 미의 기준이 완전히 틀리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생각이 한 10분, 15분 되니까 딱 없어졌어요. 유목민들이에요, 그분들이. 그래갖고 이제 하얀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 있는데 손이 멀쩡하지가 않은 거예요. 손이 이렇게 다 뭉그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막 코 없는 사람, 귀 없는 사람 막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동네에 이제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. 풍토병,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. 이분도 여기 이제 다 진물 흐르고 이런 사람들을 눈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막 턱을 쥐고 이렇게 하잖아요. 장갑을 꼈지만 여기 진물이 막 흐르는데 어찌나 흥겹고 즐겁게 하는지 딱 10분 동안 보고 있으니까는요. 저 사람이 정말 저희를 좋아서 하는구나.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거야. 이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. 그걸 시킨다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? 누가 시킨다고 그 꼴짝이 소말리아 그 꼴짝에 풍토병이 만연한 곳에서 그 젊은 남자가 유명한 안과 의사가 이제 밤이 됐어요. 아주 깜깜한 밤이 되니까 거기는 뭐 깜깜해요. 사막의 밤이라는 게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이름이 아산떼 돼서 아산떼 부르니까 어딘가에서 틀니가 살짝 뜨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. 어둠 속에서. 그분의 소재가 파악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. 지금처럼. 인터뷰를 하면서 아,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냐 이랬어요. 그랬더니 되게 유쾌하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.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. 어 맞아요. 제가 나이로비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. 근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. 딱 이러는 거예요. 아, 고기도 멋있잖아요.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니까 이런 그 식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호롱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. 호롱불을 탁 앞에다 갖다 놓더니 저를 눈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나한테 얘기했어요. 이렇게.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. 아, 저는 그때 꽈당 날벼락을 맞았어요. 어머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책마다 가슴 뛰는 일을 하여라, 네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당신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? 라고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.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? 저는 그때 42살이었거든요. 42살에 난생 처음 봤어요. 그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그리고 바로 저 말, 누가 나한테 한비아 씨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? 딱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.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세상에 나왔다 온 보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누군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? 라고 물으면 저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해요.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해요.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너무나 땡잡았다고 생각해요.